약과 음식의 문제인데요. 약은 꼭 항생제만이 아니고. 모든 약들이, 심지어 진통소염제든, 우리 뭐, 고지혈증약이든, 고혈압약이든, 이런 것들이 다 흔히 우리 주위에서 먹는 약들이 모두 우리 장내 세균에 영향을 미쳐요. 이것도 과거에 몰랐던 얘기거든요. 항생제는 장내 세균에 당연히 영향을 줄 거다. 세균을 향한 약이니까. 당연히 생각했는데 나머지 약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건 인체를 향한 약이니까 세균에는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장내 상주 세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아까 말씀드린 항생제가 장내 세균을 굉장히 이렇게 막 한번 뒤집어 엎듯이 그런 약도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에요. 그 와중에 오랫동안 인간과 공존해왔던 세균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어쨌든 오래된 우리의 장내 세균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오래된 것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음식이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그 어떤 그런 제재가 사실은 기원이 오래된 발효 음식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서유럽에서 시작된 요거트에 들어있었던 발효 음식들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게 김치 된장 같은 그런 발효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가공 음식을 대신 좋아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뭐 비만이든 당뇨든 또 암이든 이런 문제를 상당히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건강한 사람이 굳이 제가 말씀드린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우리 일반 좀 넓은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상주 세균, 특히 이제 구강 세균, 장내 세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일반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음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제 상품화돼서 우리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유산균들도 만든 프로바이오틱스 이 두 가지 의미를 이제 저는 지칭을 하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건 이미 우리가 먹고 있어요. 김치, 된장 이게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현미나 식이섬유 이런 것도 우리 장내에서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키는 건강한 세균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 이런 의미로 프리바이오틱스라고도 하는데 여튼 이런 음식들을 이미 사실은 우리 생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저는 이걸 뭐 당연히 매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매일 먹고 있고 김치, 된장, 뭐 그런 현미밥, 현미 누룽지, 뭐 이런 식이섬유들 이미 제재화된 이제 유산균으로 제재화된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한 사람이 매일 먹어야 될까?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먹고 있지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매일 먹어야 한다 100% 얘기할 수 없어요. 안 먹어도 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잘 한다면 그런데 본인이 뭐 비만이든 변비든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프로바이오틱 제제를 복용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보조요법 같은 거죠. 약이 아니고. 현대인이 못 사서 그렇죠. 보통 이제 소화기 내과에서 변비의 기준으로 할 때 일주일에 2번 싸면 변비고 3번 싸면 변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일주일에. 근데 틀렸어요. 제가 보기에. 이건 서양인들 기준이에요. 서양인들은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도 짧고 똥도 조금씩 나거든요. 근데 동양인들은 달라요. 제가 동의보감을 보고 되게 놀랐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2대 반씩 2번 싼다 똥을. 하루에 5대라는 거죠. 제가 한 대가 얼마지라고 찾아봤는데 제 기억이 안 나요. 여하튼 엄청 큰 양이죠. 그리고 뭐 6.25 때 한국전쟁 때 그 우리나라 병사들이 미군 병사들을 보고 아유 쟤네들은 등치는 아주 엄청난데 염소똥 싼다 찔끔찔끔한다 그렇게 놀랬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동양인들은 매일 싸야 맞아요. 매일 싸야 맞고 실제로 뭐 예를 들어 거의 이제 자연 음식을 가까이 하는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은 현대도 똥을 매일 싸요. 매일 싸야 돼요. 왜냐 똥 싸는 게 제일 좋은 위생활동이거든요. 매일 싸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현대인들이 변비가 제가 보기에는 매일 똥 사는 사람 반도 안 될 거예요. 반도 안 될 겁니다. 저도 40대까지만 해도 매일 똥 못 샀어요. 반도 안 될 거예요. 왜 못 살까? 음식이 그래서 그렇죠. 음식이. 쌀에서 껍질 제거한 백미 먹고 달달한 디저트 빵 먹고 이런데 어떻게 똥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못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똥이라는 게 장을 한번 싹 비워주는 거거든요. 장에 있는 여러 노폐물까지 싹 없애는 거잖아요. 똥이. 그 똥이 못 산다. 그러면 미생물만 저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몸에 당연히 저류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뇌에 쌓여야 돼요. 그러려면 먹을 때부터 쌓을 걸 생각하고 먹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식이섬유죠. 저는 현미 누룽지, 현미밥 먹고 또 뭐 김치 이런 걸 매번 식단에 그것부터 딱 봐요. 챙겨요. 물론 저도 고기 좋아하고 뭐 막걸리도 좋아하고 뭐 여러 음식을 다 먹는데 그걸 꼭 챙겨야 될건 그거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루에 딱 먹는 게 정해져 있는데 오전 동안에는 통곡물 시리얼과 프로바이오틱스를 한번 먹고요. 현미 누룽지를 먹어요. 오전에. 그리고 이제 점심을 가볍게 먹고 뭐 저녁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1박 2일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아침에 이 통곡물 시리얼과 프로바이오틱스, 현미 누룽지를 못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매일 그딱그뭐한 7시, 8시 그 사이에 늘 이제 아랫배 신호가 왔는데 정말 먹는 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죠. 가능하면 충분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충분히. 그게 현미밥을 통해서든 김치나를 통해서든 뭐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서든 많이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저한 아침은 안 먹고요. 제가 한 4시 제 핸드폰은 4시 15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침에 4시 15분 전후해서 깨요. 깨서 일찍 병원을 가서 그때부터 뭐 논문도 보고 뭐 여러 생각도 정리하고 글도 쓰고 그러다가 보통 8시 반부터 회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9시 반부터 진료가 있고요. 진료 없는 날은 얼른 나와서 산에 가고. 그래서 11시 정도부터 뭘 먹어요. 11시 정도부터 먹는 게 통곡물 시리얼과 프로바이오틱스 한 포. 이것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현미누룽지 조금. 그 다음에 1시 정도에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 점심시간은 11시부터 1시 정도까지고요. 한 12시 반 정도에 점심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부터 하여튼 1시까지 이렇게 점심을 좀 천천히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녁은 한뭐 6시에서 7시 사이 먹고. 그게 다예요. 절대 안 먹는 건 없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빵못 끊어서 고민이고, 뭐, 술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 먹는데, 먼저 챙겨야 될건 챙겨 먹는다는 거죠. 통곡물, 현미, 김치, 이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프리하게 먹어요. 우리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몸에 어디나 다 세균이 있는데, 제일 많은 데는 소화관이죠. 부황부터 시작해서 장, 이제 대장이 특히 이제 많고요. 대장과 특히 이제 장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장과 구강은 세균의 종류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꾹꾹 삼키면 같은 게 넘어가서 할것 같잖아요. 많이 다릅니다. 왜냐? 중간에 위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세균의 살균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특히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상한 걸 먹었다. 실제 김치도 유산균이 있으니까요. 구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균을 한번 살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그렇게 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내 세균은 양은 훨씬 더 많지만 비율로 치면은 유해균이 비율로 치면 적어요. 왜냐? 살균 장치는 이미 통과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근데 입안은 양 자체는 대장에 비해서 적죠. 왜냐? 공간이 적으니까 대장은 막 1m, 1.5m 이렇게 되잖아요. 양은 적지만 얘네들은 이 살균 장치를 통과하지 않은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유해균의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안에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입안에 있는 미생물이 전신으로 통해 들어가면, 뭐, 치매든, 대장암이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서야 나오고 있죠.